여러분들 뽀뽀 뽀뽀하는 홍성 오빠입니다. 오늘 김해구요. 오늘 할 거는 푸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랜덤 필름통은 아니고 뭐 약통 같은 건데 이 수많은 약통이 한 줄에 몇 개죠? 지금 3, 4, 5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10개에 7줄이니까 140개네. 140개 열쇠는 단 2개. 상품은 아웃키즈 레진하고 조로 제복인데 사실상 저 70번이 메인이죠. 아, 오늘 사장님과의 심리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 9월에 김해 왔을 때 제가 녹화는 안 했지만 아, 요 똑같은 세팅에서 완전 개처발린 적이 있어요. 그 성파님 생방에 잠깐 나갔을 텐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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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 와, 열쇠 열쇠 아, 와, 와, 와. 와. 레트로 게임 620까지 내장형 초기의 8비트 레트로 게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예, 예, 예. 아, 예, 우리 플레이어들 게임 하셔야 돼가지고. 아, 열어보지도 않으신답니다. 혹시 스티커를 잘못 붙인 게 아닐까? 네, 그건 아닐 거예요. 들어봐. 아, 안 되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바바바. 아, 잘 됐다. 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장형. 저게 8비트 레트로 게임입니다, 여러분! 장난다! 아, 막 향수에 젖네, 그냥. 촉촉하네. 내려와서 처음 뽑는 인형, 인형 이해로. 아, 오셔서 계속 인형만 뽑으셨는데, 어제부터. 하지 마! 아, 그럼 이제 확실히 이쪽인데. 이 사장님 심리 상태를 간파할 수가 없네, 이거. 아까 통이 꽉 차 있었는데요. 아, 예. 아, 뭐, 저 허여멀건 했었는데, 아까. 예, 그냥. 와주고님, 반갑습니다. 야, 이게. 야, 이걸 이렇게 많이 뺐네, 이걸. 아, 처음에 예상하셨던 금액이랑 지금 어떻게 그만큼 되나요 지금? 처음에 견적 내셨던 금액이요? 아직까지는 나오면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 물건값을 떠나서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이랑은 어떤가요? 훨씬 초과했어요. 훨씬 초과했나요? 오늘 네. 복수전 갑니다. 복수도 뽑아야 복수지. 가볼게요. 와 이거 그때 일단은 반을 잘라야 돼. 그때 기억에는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나루토 그게 메인이었는데. 연킬 가능한가? 한 두 번 쳐야 되네. 근데 이제 오른쪽 거 치면은 먼저 나간 거는 이제 밀릴 수 있으니까. 바로 딱 봐도 사탕인데 이거 아, 사탕 이거를 여기 치면은 다 빠질 거거든요. 사탕 같은데 눈가에 사탕 뭐 사탕 굳이 안 보여줘도 이게 누우면 네. 대신에 두 방만에 확실하게 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까처럼 밀어내면서 한번 세이브는 못해요. 오,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어? 와 이거 좀 아까 저기 첫 번째 누운 거는 너무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세 번째 한 거 한번 빼볼게요. 오, 나 소리 큰데? 네, 사탕 큰 거. 네, 사탕.
설탕이 아까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 있는데? 심지어 4개월 전에 그 뽑은 설탕이 한 봉지 정도 나왔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어? 빈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볍다는 거야. 그래서 어? 좀 가볍네. 막 살랑살랑 움직이잖아요. 아이 돈다 이거. 네, 핫탕 일단 한 줄은 다 털어볼게요. 지난번에 요쪽에 있었거든. 이게 나오네요? 오! 요쯤 밀면은 네, 정확히 그냥 일자로 나가버립니다. 네, 빈 거랑 얘 또 빈 거 만 원 더 갑니다. 여기 딱 접어지는 부분 치면 완빵이에요 거의. 네, 핫탕 지난번에 한번 경험해보기로는 되게 사이드 쪽엔 안 놓으셨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어? 얘 뭔가 움직임이 좀 탁해. 기대돼. 야, 묵직하게 걸려보는데. 오우, 소리 꽤 큰데? 근데 이 열쇠가 생각보다 큰 열쇠는 아니라서. 아우, 탁다. 저것도 뭔가 무거운 사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탕. 아이고, 넘어져 버렸네. 다시는. 넘었어. 위로? 그림자에 좀 비쳐 보일만도 한데. 일단 다 넘어뜨려 볼게요.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오, 움직임이 심한데, 저거? 빈통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소리 좋고. 네, 핫탕. 오른쪽 거 먼저 칠게요. 왼쪽 거가 좀 틀어져 있어가지고. 한 방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아, 핫탕. 3만원.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이거는 키가 작기 때문에 둔탁한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밀어. 아. 같이. 긴 거. 그래, 그 너무 움직임이 심했어. 그런 건 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어? 긴 거 같아. 네, 긴 거. 거. 아, 유리 소리였네, 그러면. 아니, 90% 나요? 원타! 핫탕. 아, 넘어뜨려야겠다. 불 같다. 일단 뭐가 들었네요. 오늘도 복수는 물 건너 간 건가, 이거? 조로가 나오면 실패인데. 넘어뜨리고. 일단 뭔가 들은 것 같아. 이게 필름통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이 중앙 쪽을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리거든요. 예전에는 가 쪽에 많이 났었는데 가 쪽이 좀 약간 읽히니까 의외로 중앙 쪽에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제 사장님들마다 성향은 다릅니다만은. 쭉! 사탕. 자, 이제 왼쪽 줄 나와야 되겠다. 아, 나 한 줄만 더 쳐볼까? 위에? 일단 뭐 들었어. 아, 벌써 네 장째야. 아, 저건 가볍죠? 오! 아, 까비. 밀어. 야, 이거. 어디 키야? 최악의, 최악의 상황이다. 같이 밀려라. 사탕 느낌이야. 사탕. 사탕하고 열쇠랑 같이 들어있나, 열쇠만 들어있나, 그걸 모르겠네. 쇼? 어? 열쇠! 오! 열쇠! 어, 보자. 아, 근데 이거 시간 가가지고. 응. 먼저. 네, 나오셨어요. 하이. 이것도 써있나? 어디 건가? 안 써있네. 안 써있습니다. 안 돼. 횟수 남은 거 일단 먼저 할게요. 응, 네, 먼저. 70번이면 복수 성공. 같이 넘어요. 아, 이게 어쨌든 소리 안 나게 해놨구나. 뾱뾱이로. 사탕인 줄 알았는데. 야! 오, 조금만 더. 같이 쭉 밀어줘. 하나 나가야지. 바로 나와. 네 번 남았으니까, 누워있는 거 다 뺍시다, 그냥. 사탕. 아니, 근데 이 졸음은 불안한데. 자, 사탕. 어, 좋아. 이게 빈통이다, 이거. 사탕. 사탕 있어? 야, 이제 1회 남았는데, 두 개 누운 거, 아, 1타 2피 나오면 그림 딱 좋겠네. 좋다. 아! 더. 그림은 좋네, 일단. 얘가 졸으면 그림이 안 좋은 거지. 핫탕. 쏴! 야, 핫탕. 뭐부터 열지? 그냥 아웃키즈 먼저 열어봐. 아웃키즈 먼저. 되게 좀 찜찜한 건 뭐냐면 이 열쇠 노란 스티커 여기에 이 노란 이 스티커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찜찜한데 이거? 일단 이거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와 레진. 이거 좀 빼주세요. 복수 성공. 아, 심리전에서 이겼음. 아웃키즈 레진. 딱 4장 들었네, 4장. 10개, 20개, 27개. 140개 중에 27개 해서 바로. 아, 요건 뭐 괜찮네. 괜찮게 끝났네. 네. 다행이다. 이거라도 잘 뽑았어. 역시 푸시야. 일단 예,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괜찮은 이번 원정 와서 제일 괜찮은 결과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